일단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더 채우는 355 간편 종신보험이 있고요. 더 채우는 일반 표준형 종신보험이 있어요. 상품 개요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간편고지나 아니면 표준형, 네, 간편고지나 아니면 그 표준형 있죠.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마다 틀리고요. 간편보험은 꾸준하게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가지 뭐 복용하신 분들은 335 간편보험으로, 그렇다고 고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더 채우는 종신보험은 표준형으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이도 70세까지 가입이 되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해서 준비하시면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나비케어는 거의 7년, 10년, 15년, 20년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체증형은 말 그대로 체증형 올라가는 거고, 기나비 플러스는 사망보험 플러스 내가 줬던 나비 금액 전부 다 돌려주기 때문에 이자만 못 받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7년 납입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10년 시점에서 124.5%가 나와요.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죠. 그리고 7년은, 10년은 쭉 냈다가 그냥 갑자기 10년은 쭉 올라가요. 9년째. 그래서 122%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335 간편고지형. 네. 그리고 표준형, 표준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서 일단은, 보험 나이가 7년 납입 때는 얼마죠? 7년 납입일 때는 천만 기준당 7년 납입일 때는 40세 기준으로 148,000원, 여성은 14만원, 그 기나비 플러스는 사망보험과 내가 냈던 금액 같이 주기 때문에 21만원, 19만원, 그 나머지는 거의 12만원, 13만원, 14만원 돈이 가장 높다는 거. 10년 납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의 다 안 해요. 왜냐? 환급률이 그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5년은 거의 다 없기 때문에 7년 납입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요. 3년 거쳐서 10년에 해지해도 거의 124%다 보니까 원금의 24% 이상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과기간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체증형 7년 납입하고, 네, 7년 납입하고 99.9%, 네, 10년일 때는 124%가 되고 와요. 124%가.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124% 어마무시합니다. 체증형 같은 경우도 10년에 쭉 보시면 거의 120% 이게 낮아요. 하지만 기나비 플러스 형은 보험료가 좀 비싸요. 보험료가 비싸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24%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10년 납, 네, 타회사는 120%, 그 다음에 125%까지 지금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20년 납입했을 때 지금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언더라이팅 기준으로는 쉬워요. 표준체 종신보험인데, 표준체가 아닌 표준체 같은 종신보험, 표준체 종신 같은 새로운 유형자 355보험이 나왔다는 거죠. 자, 세 가지 질문만 해요. 고객들이 세 가지 질문만 통과되면 바로 유형자 실손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유형자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감액기간이 없어요. 물론 면책기간이 있죠. 면책 감액기 없으면 정말 미친 대박인데, 오늘 가입하고 내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0일 면책기간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7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간편은 표준형은 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네. 종신보험은 뭐도 없어요. 그냥 할인을 최대한 받고 내가 7년 납입하고 10년에 환급금이 얼마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병자 간편보험이나 표준형이나 똑같이 10년에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들리고 124.5%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나중에 다 환급을 받지만 중간에는 거의 환급을 거의 다 못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기본 가이드예요. 그래서 최저 가입금액 500만원,
부터 시작이 되고요. 500만 원 단위로 최대 25억. 야, 25억까지 하면 진짜 몇 천만 원 나올 텐데, 그죠? 일단 부럽습니다. 단 62세 이상은 최저 가입 금액이 300부터 62세 이상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판매 단위로는 500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체증형은 60세 이하는 500부터 25억까지, 61세 이상은 300에서부터 25억까지. 그래도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기나비 플러스 사망보험과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같이 주는 게 기나비 플러스. 그래서 60세 이하는 500만원 15억까지, 60세 이상은 300만원 1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 채우는 유병자 간편보험이죠. 여기 보시면 30세부터 60세까지는 500만원부터 10억까지, 61세에서 70세까지는 5억이고 70세에서 75세까지는 3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저 1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이렇게 판매 단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사합산 1급은,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1급이 안정된 건데요, 상급 4급이 위험한 거고, 하지만 생명보험은 반대예요. 상급 4급이 좋은 거고 1급이 가장 위험한 직종이다. 반대로 위험한 직종은 5천만원, 2급 양호한 건 1억, 상급은 2억, 4, 5등급이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10억, 15억까지 사망보험금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사망 여기도 보시면은 일단은 1급은 뭐 30세도 60세 5천, 5천, 5천 보수적으로 보고요. 거의 3등급, 4등급, 5등급은 거의 3억, 5억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또한 이 또한 매우 큰 대박이고요. 15세부터 80세까지 20억까지 누적을 보기 때문에 20억 근데 가입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년 이내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입원 수술한 적이 있다 해도 이 임하는 거, 네, 몇 가지야? 아,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개로 인해서 열여섯 개 곱하기 지금 다섯 개잖아요. 90개. 그래서 일단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수술을 3년 이내 했다 할지라도 요 90개 질병 받았으면 프리패스 고지하고 바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고지만 제대로 하면 나중에 보상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50세 이상은 무진단 5억 이하, 근데 6억 7억 넣었다 그러면 피 뽑거나 소변 검사를 해서 탈락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난 당연히 병력이 없으니까 인수가 되겠지, 근데 인수가 잘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신보험이나 사망보장 이런 높은 금액은 일단 라인하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1세에서 65세까지는 2억 원 이하, 예, 그리고 65세 이상은 거의 없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5억이나 2억, 솔직히 이거를 현찰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돈 있으면 부동산이나 어디다 투자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사 진단서, 일반 진단서, 그래서 이런 걸로도 가능하고, 건강 진단 항목, 그래서 뭐 옆에 문지표도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재정심사예요. 재정심사 뭐죠? 고액권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제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용도나 소득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유지가 되겠구나 하고 나가지 무턱대고 가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재정심사 표준형은 3억 초과시, SI 종신은 2억 초과시, 일단은 기계약자 사망보험 기준으로 표준체 종신보험 업기 누적 20억과 초과 가입자의 경우 상기 조건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재정심사 대상이에요. 그 재정심사 필요 서류는 뭐 2억부터 7억까지는 필수 서류는 없으나 필수 요청, 7억에서 10년은 재정 질문서, 그 다음에는 10억 초과는 소득 서류, 재정 질문서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연간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은 얼마 정도냐면 50세 기준으로는 20배. 네, 사망 보험금이 250. 그러니까 거의 100억이 뭐야? 20배. 50세 이하는 적정 수준은 총 소득의 20% 정도. 51세에서 60세는 12배. 그리고 61세에서 70세 같은 경우는 약 6배 이상 이제 가입한도가 넣어가지고 일단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나머지는 뭐 그런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 일단 종신보험 업계 최고 수준의 124.5%. 네,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업계 유일하게 기나비 플러스형이 출시가 되었어요. 기나비 플러스형은 뭐다? 일단은 내가 사망했을 때 타사는 사망보험금이나 아니면 내가 계약자 적립금 둘 중에 높은 금액만 주지만 라이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나비 플러스 사망 보장도 주지만 내가 여태까지 분리된 것도 같이 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년 유지 시에 비과세가 되고 이자 소득세 안 내셔도 되고 네 번째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죠. 그래서 선납 할인 카드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업계 탑 수준의 황금률과 지금 여력이에요. 그래서 타다 같은 경우는 10년 시점의 황금률이 124.5%. 그래서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어떤 회사가 상품을 가입할 것인가? 네. 만약 황금률이 동일하다면 어떤 회사를 지금 가입을 잘 것인가? 첫 번째 사망보험 잘 나오는데 두 번째 황금률이 높은 대로 준비를 하시겠죠. 근데 이 모든 게 라이나 생명, 네. 라이나 같은 경우는 124.5%. 그래서 높은 금액을 주고 거기다가 카드 납입이 되기 때문에 정말 미친 초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국내 유일하게 기나비 플러스형이 있어요. 타사는 내가 납입하다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줘요. 그리고 약관에는 사망보험금이나 내가 납입한 보험료나 높은 금액으로 주겠다. 근데 일단은 기나비 플러스형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 소수의 5천이든 1억이든 주고요. 플러스 알파로 내가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같이 주겠다. 그래서 기나비 플러스 절대 손실을 안 봅니다. 왜? 내가 납입한 거 전부 다 일단은 사망할 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녀가 좋은 거죠, 자녀가. 예. 그래서 라이나 더 채우는 종신보험 7년 납입하고 5년 납입은 없습니다. 다 124.5%, 네, 10년에 135%, 20년에 147%, 이런 식으로 일단은 된다는 거, 황금률이. 무지 마시고요. 자, 만약 황금률이 동일하다면, 만약에 황금률이 동일하다면 어떤 회사를 가입해야 될까요? 황금률이 높은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카드 납입이 좋은데 카드 납입이 되면 포인트로 좋으니까, 세 번째는 나중에 보험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 나 그 보험료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걱정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 비율이라고 있어요. 보험금 지급할 때 여력이 있는 회사 라이나 보세요. 엄청 많죠? 약 336.3%. 이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보험이나 재가급여는 정말 보험금이 잘 나온다. 조사도 안 나오고. 하지만 A사나 B사나 C사나 지금 여력 비율,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안타깝다는 거죠. 국내 유일하게 기나비 플러스형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하면 타사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만 나오지만 기나비 플러스형은 사망보험과 내가 납입한 납입 보험료를 같이 환급을 주다 보니까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년에 124.5%, 15년에 그냥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중도인 출하면 되고 돈이 안 필요하면 가만히 묻어두면 계속 환급률이 쌓인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사망 시 가입 금액의 100% 플러스 사망 보험금과 내가 납입한 보험료 주죠. 완납 시에는 99.9%예요. 10년 시에는 124.5%. 여기다가 유지 시 환급률 증대까지 그리고 거기다 카드 포인트까지 합치면 약 136%라고 라이나 생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과세 상품 통상적으로 법령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하고 있어요. 소급 적용.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그 이후부터, 근데 그 전에 라이나 생명 먼저 가입했다, 최근에 가입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가입했다면 거의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그러면 큰 변화가 이슈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비과세에 물론 된다면 좋고 비과세가 안 되면 미리미리 가입해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으로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통상적으로 법령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고요. 아직 비과세일 때 혜택을 누려보세요. 단기나 종신보험 보험 차익의 과세가 되나요? 법령 해석의 결론은 촉각 진중이 되고 있어요. 비과세 전용 적정성에 대한 예규 판단, 비과세 적용 적정선에 대한 예규 판단 신청 구세청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과세 필요성을 인정한 예규를 내놓은 경우 보험사들은 앞으로 환급금이 환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는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이후 환급 시점이 모든 상품에 대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획재정부 해석은 비과세 관련 이슈가 증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또 다양한 서비스도 있어요. 선납 할인. 선납 할인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횟수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00만원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있어요. 그러니까 할인보험료가 13,000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할인보험료. 할인보험료도 무시 못한다는 거. 124.5%인데 거기다가 카드 할인까지 합치면 약 136%에 받을 수가 있다. 카드 납입은 카드 미납 걱정, 통장 잔고 되셨나요? 통장 잔고도 깜빡하고 없어질 확률도 있거든요. 그 신용카드 모두 다 되니까 카드 납입으로 미납 걱정은 그만하세요. 그리고 9개 회사 뭐 BC, KB, 하나,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시티, 농협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일단은 뚫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이에요. 카드사 실적 구간별 혜택이 포인트로 모두 다 혜택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이나 생명에서 6월 10일 날 6월 방송부터 미디어 채널 해당 제휴가 노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사 30만원 이상은 13,000원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70%는 16,000원 그리고 150만원은 25,000원 그래서 보험료 할인율이 월 거의 뭐 4.3%, 5.3%, 8.3%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라이나 에로카 지금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거의 보시면 체지형이랑 기다림 플러스 형인데요. 네. 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체증형과 기나비 플러스 고지형은 그래서 124.5%를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0세, 네, 40세 여성 남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1,000만원부터 1억까지 있습니다. 1억으로 하려면 153만원 납입해야 되고 남자는 183.5%.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월 보험료 네, 135%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납이 보험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총 보험료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딴 거 말고 완전 품매 이런 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금융소비자 보호법 설명 인수 의무가 증대가 되었어요.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